네, 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협력사의 경영을 간섭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전날 공정위는 포스코 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했기 때문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협력사 임원 임기와 연봉을 정하고 자사 직원 낙하산을 해당 자리에 보내서 경영을 간섭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게 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도 개입을 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측은 과거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영관리 기준을 이제 정립해서 내부 지침으로만 이제 반영을 했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네이버가 이 다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후 2시를 전후해서 네이버 쇼핑, 뉴스, 웹툰, 블로그, e스포츠 등 이 접속 오류가 다발생으로 발생했는데요. 특히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서비스 장애 시간은 약 84여 분간 지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온라인 일각에서는 네이버 e스포츠에서 중계한 이 롤드컵에 접속한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 장애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일부 장애가 발생했던 지난달 15일과 그리고 19일에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서 오류 지속 시간이 보상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이용자들은 카카오 사건만큼 이슈가 되지 않아서 이 보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 어제 발생한 장애와 함께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채권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건데요. 이 지난달 1조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지만 응찰액이 9,200억 원에 그쳤고요. 이 발행액도 목표가 대비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 한전 회사채는 이 트리플 A급으로 이 초우량 공사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이 유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회사채의 발행 예정량이 미달되고 또 유찰되는 원인으로 이 레고 사태를 지목하고 있다면서 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쇼핑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을 작년보다 1,000억 원 이상 늘리면서 올해 1분기부터 이어온 실적 호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 매출은 4조 원대로 0.2%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5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0%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었는데요. 특히 그간 부진했던 이 이커머스가 적자폭을 줄이면서 이 전체 실적 개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위축됐던 해외 영업도 정상화되면서 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가전제품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 하이마트가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요. 따라서 951억 원의 단기 손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롯데쇼핑은 최근에 영국 오카도와 손을 잡고 이 앞으로 온라인 신료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실적과 함께 관련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